전체 조합원들이 이제 아파트 가뜩이나 조합원 아파트도 부족한데 그 남아야 일반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상가까지 아파트 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 상가 짓지 말고 그러면 이제 상가 짓는 그 용적률을 아파트로 뺄 수 있으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어디는 60몇 층 어디는 70몇 층 그렇게까지 해준다 해준다라고 네. 말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게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70몇 층까지 해서 몇 채를 더 지은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건축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70층, 90층, 이제 부산의 LC층 101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운대 앞이잖아요. 여의도에 아파트가 한 60층 된다. 그럼 여의도는 이미 고층이 많잖아요. 하다가 지금 33층만 한대요. 35층. 이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비싼 단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 70층 안 하겠다. 우리 50층 하겠다. 35층 하겠다. 이해가 안 맞고 욕심들을 서로 부리다 보니까 안 돼요. 사실 이상적인 그림이라면 여러 단지를 오히려 크게 통합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 지역은 진짜 70평대에 한두 종을 묶여서 전복합시 거기다가 상가나 오피스도 좀 짓고 네. 나머지는 좀 저층으로 이렇게 하고 안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 예. 그렇게 나오면 그리고 당연히 건설사들도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더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문제는 서로 이유 합의가 안 된다는 정부도 그겁니다. 선도지구 하겠다는 게 통합개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을 못 맞춰요. 이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예. 저 어디냐면 개포주공 1단지가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그 개포동 가면 새로 지은 예, 예. 그 조합원이 6,700명인가 되는데 17년 걸렸거든요. 한 단지인데 단지가 커서 예, 그 가락시흥이었던가요? 저기 헬리시티도 12년인가 13년 조합 3개인가 4개가 나왔죠. 근데 이거 다른 아파트 단지들까지 같이 마음을 맞춰서 40년대 아파트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고등학교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점수를 차별해서 주면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생들은 앉아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